네, 안녕하세요. 홍준호입니다. 네, 아, 지금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. 작년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이제 2018년을 맞이해가지고 2018년에는 더 열심히 잘 멋있게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. 사실 복잡한 게임은 아니거든요. 복잡한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너무 잘 들어간 것 같고 딱 시기적으로 딱 좋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 역시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이미 제가 뭐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무쪼록 뭐 지금 많은 게임들 잘 된 게임 많겠지만은 배틀그라운드도 잘 돼가지고 방송적으로 많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. 제가 혹시 좀 배틀그라운드 또 선수로서 좀 욕심 생겨가지고 해봤는데 아 힘들더라고요. 에임이 뭐 이렇게 썩었는지 머리를 때리는데 머리가 안 맞아요.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 저도 나중에 좀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가장 중요한 게 하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고 보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유저들이 많아야 되는데 유저들도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진짜 많잖아요. 이런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상황적으로 도와준다고 치면은 정말 크게 e스포츠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그 게임을 만드는 그쪽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밸런스나 또 e스포츠화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잘 업데이트하고 신경을 써줘야겠죠. 사실 이번에 좀 사망맵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거든요.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가지고 좀 흥미가 좀 떨어질 뻔했는데 뭐 다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요. 좀 더 재밌게 잘 만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계속 좋아해주는 걸 계속 똑같이 유지만 해주셔도 앞으로 배틀그라운드가 e스포츠가 되는 데는 정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리마스터도 재밌죠. 거의 배틀그라운드랑 거의 뭐 50-50 5-5 정도로 지금 같이 즐기고 있는데 사실 뭐 그래픽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은 사실 그냥 몇 게임 하다 보면은 그래픽 바뀐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. 밸런스적으로.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. 밸런스만 좀 더 바뀌었으면은 오히려 좀 더 흥미를 갖고 여러 새로운 전략들을 써가면서 해보고 싶긴 한데 밸런스가 똑같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실력이 싸운 것도 있고 또 밸런스가 똑같다 보니까 역시 적응 아씨 너무 구려. 그래서 많이 좀 승률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스타 리마스터도 워낙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꾸준히 즐기고 있습니다. 해가지고 나중에 현역들하고 경기하는 게 아니라 태물들하고 모여가지고 태물 최강전 이런 거 열어주면은 충분히 잘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죠.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방송도 재밌는 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방송적으로 정말 매번 말하지만은 최고가 되겠다 라는 그런 욕심이나 야망은 사실 없습니다. 되게 좀 소박한 사람이고요. 그냥 잘하고 있구나 그냥 뭐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만 봐주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게이머적인 홍진호가 있다면은 방송인 홍진호가 있는데 이런 게이머적인 부분을 방송적으로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뭔가 협업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좀 제가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SBS에서 유인학락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 방송이다 보니까 게임 쪽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요. 그래서 뭐 롤 프로게이머라든지 뭐 스타 프로게이머라든지 막 초대해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같이 방송 내보내고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 옛날에는 이런 공중파에서 게임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고 있고 또 그런 중간 과정에서 저 역시 같이 하고 있다는 이런 잡아주는 게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제가 계속 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올해도 더 크게 더 많이 재밌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.
그렇게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새해가 왔습니다. 1월 지금 뭐 벌써 이제 1, 2, 3, 4, 4일인가? 벌써 며칠 지났는데 좀 늦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한테 받는 거니까 새해 복 두 번 받으셔가지고 두 배로 더 잘 되길 바라시고 올해는 정말 하고자 하는 일, 또 좋은 일, 행복한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이렇게 게이머적으로 게이머적인 홍진우 모습, 또 방송인 홍진우 모습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그런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또한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2018년 황금 개띠죠? 저 개띠입니다. 네, 정말 올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행운 드리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